안녕하세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 정연웅입니다. 오늘은 말이죠. 여름에 어울릴 만한 기사 주제를 하나 가지고 와봤습니다. 맥주에 관련한 기사인데요. 무알코올 맥주를 지금 증산한다는 내용의 신문 기사를 하나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바로 본론 들어가기 전에 맥주 혹시 일본어로 아시는 분 있나요? 비루라고 합니다. 맥주. 우리나라에서는 이 맥주라고 할 때도 있고 이 비어라는 그 영어 그도 영어도 굉장히 익숙한데 일본에서 이 BER이라는 영어를 가지고 쓰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주로 이거를 쓰게 되는 경우에는 비어가든이라고 해서 일본에서는 호텔이라든지 어떤 그 카페라든지 뭐 테라스라든지 좀 길거리에서 그냥 여름 시즌 되면은 맥주 파티라고 해야 되나요? 맥주 축제 같은 걸 여는데 그런 거를 말할 때 그런 파티를 말할 때이 BER이라는 영어를 사용해서 그 맥주를 지칭하기도 합니다. 비아가 되니 되겠죠. 자, 뭐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무알코올 맥주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러면은 하나하나 설명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이죠. 말 그대로 그냥 무알콜, 농 알코올 비어. 그러니까 그냥 알코올이 함유되어 있지 않은 맥주라는 거고요. 즉, 뭐 그냥 속된 말로 맥주 맛 음료수입니다. 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그 무알코올 음료라는 게 있습니다. 이 카테고리 안에 이제 맥주라든지 와인이라든지 정종 일본 술이죠. 정종이라든지 뭐 칵테일 뭐 이라든지 뭐 이러한 여러 가지 종류의 무알콜 음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무알콜 음료의 정의는 뭘까요? 일단은 좀 알아본 결과 한국과 일본이 똑같습니다. 한일 공통으로 자꾸 업데이트라고 뜨네요. 아까는 메일이 오더니 죄송합니다. 1% 미만의 음료를 무알코올 음료라고 한다고 해요. 그러면 한국과 일본이 아닌 다른 나라는 어떨까요? 미국의 경우엔 우리나라보다 살짝 좀더 엄격합니다. 0.5% 미만의 음료를 무알콜 음료라고 하고요. 그러면은 유럽의 경우엔 이유라고 적을게요. 유럽의 경우에는 조금 막 우리나라나 일본보다 살짝 높습니다. 1.2% 미만을 무알콜 음료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바로 신문 기사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알콜 맥주의 시장 현황이랄까? 시장 규모라고 짓는 게좀더 시장 규모 시장이라고 짓는 게좀더 나았을 뻔했네요. 그러면 한번 쭉 읽고 오늘의 좀 외워야 할 중요 단어라든지 문법이라든지 짚고 넘어가고 그다음에 규모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게 타블렛이 적응이 잘안 돼서 좀 어렵네요. 자, 산토리 비ールによると、国内の17年のノンアルビール市場は
全体で1800万ケースと前年より2%増えると見ている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쵸? 여기서 봐야 할 거는, 여기서 조금 중요시 생각하셔야 될 거는, 니 요르토라는 문법이 있습니다. 뭐뭐 니 요르토는 뭐뭐에 의하자면, 뭐뭐에 의거하여, 뭐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산토리 미르에 의하자면, 의거하자면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제가 항상 꼽는 거 있죠. 요리. 항상 거의 매회 제가 강조하는 거 같긴 합니다. 실제로 많이 쓰니까요. 강조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만 좀 강조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있으시면 코멘트 달아주십시오. 바로 안 하겠습니다. 보다 뭐뭐 그러니까 보다 뭐그말 그대로 보다긴 한데, 뭐뭐보다 그러니까 뭐 나는 쟤보다 이뻐라든지, 내가 가진 돈은 1,000원보다 많아라든지, 그런 어떤 비교 대상보다라는 말을 쓸때 요리라는 말을 쓴다는 점.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 문장에서 주최해 보면 1,800만 케이스로 전년보다라는 해석이 가능하겠죠. 그죠? 보다. 자, 그러면은 맥주에 대충 나오죠. 규모가 좀쭉 이해가 되시나요? 보면은 시장 규모, 그러니까 맥주 시장이 아니라 무알콜 맥주의 시장 규모가, 지금 보면은 1,800만 케이스라고 하잖아요. 그럼 여기 이 케이스, 이 케이스는 그냥 케이스, 뭐 케이스입니다. 그냥 뭐 이게 뭐 상자죠, 상자, 뭐 케이스. 근데 1,800만 케이스래요. 근데 그러면 한 케이스당 얼마일까요? 기본적으로 조금 이런저런 막 인터넷 좀 찾아보니까, 뭐 락쿠텐이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좀 찾아보니까 한 케이스에 2,500엔 정도 하더라고요. 2,500 곱하기 1,800만은 얼마겠어요? 약 450억엔입니다. 꽤 크죠? 450억. 뭐 한국 돈으로 그러니까 뭐 1,500억 원 정도, 아, 4,500억. 4,500억 정도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이렇게, 게다가 전년보다라고 써 있으니까 2% 늘었다고 하니까 아마 늘어서 1,800만 케이스라고 말하는 거 보니까 아마 이분들이 좀 예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무알콜 맥주 시장이 점점 성장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이유, 근거가 뭘까요? 도대체 과연 무슨 근거로 무알콜 맥주가 점점 시장이 커질 거라고 하시는 걸까요? 자, 생선을 늘리는 이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첫 번째로 뽑아봤는데요. 뭐두 가지 문장 두 가지가 있는데 거의 뭐 똑같은 내용입니다. 똑같은 내용. 빵빵. 자, 여기서 또, 쭉 보면서, 그림 보이시죠? 대충 무슨 이야기를 할지 짐작이 가시나요? 휴식이라든지, 뭔가 쉼이라든지, 뭐 기분 전환이라든지, 그런 게좀 떠오르지 않으시는지요? 나름 신경 써서 고른 그림들인데. 어쨌든, 쭉 읽어볼게요, 또. 仕事を終えてからも育児や家庭をこなす人も多くなり、酔わずにリフレッシュ感を味わいたいとの需要が増えていると話す。그다음에仕事や家事の合間などに手軽に楽しめる飲料として人気が広がっている。그쵸。
쭉 볼까요? 오에르, 오에르. 여기서 쓸게요. 오에르, 이거는 끝내다입니다. 끝내다. 끝나다는 뭐겠어요? 끝나다? 끝나다는 오와 루겠죠. 그죠? 이거는 끝나다. 이건 내가 끝내는 거고, 이거는 끝나는 거고.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뭐 그냥 한자어니까요. 요즘에 이쿠지라고 합니다. 육아, 이쿠지, 육아. 이쿠지야 카지오 코나스, 코나스, 코나스. 코나스라는 거는 일처리에 익숙하게 일처리를 하다. 뭐 익숙하게 일처리를 뭐 손에 있다라든지 뭐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코나스. 근데 오쿠나리 요와즈, 요와즈, 요와즈. 자, 여기서 요라는 한자 보이시죠? 요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요. 취하다 라는 의미가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이 즈죠. 즈, 즈, 즈. 이 즈가 뭐냐면 앞에 이게 요 우로 끝났잖아요. 그러면은 요와 요요 요 위에 나이형은 뭐죠? 요와 나이죠. 요와 나이, 요와 나이. 그 나이를 빼고 즈를 넣는 겁니다. 그러면은 똑같은 의미가 돼요. 즈는 그냥 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요무라는 한자가 있죠. 일단 요무라는 한자가 있는데, 이 요무라는 한자의 나이형은 뭐였어요? 요마 나이죠. 그죠? 요마 나이. 그죠? 제가 일부러 괄호를 일부러 친 거예요. 요마 나이. 그럼 이 나이를 빼고 이 자리에 즈가 들어오면 요마즈라고 하면 요마 나이랑 똑같은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취하지 않고라는 의미가 되겠죠. 아지와, 그 다음에 아지와 우, 아지와 우 여기다 쓸게요. 또 아지와 뭐 맛보다 음미하다 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리프레쉬 감을 느끼고 싶다라는 수요가 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인데 조금 뭐 뉘앙스를 다르게 하는 거죠. 뭐 시고토야 카지노 아이마, 아이마. 여기서 아이마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아이마. 좀 많네요, 오늘. 뭐 틈, 틈. 뭐 짬, 짬 나다, 뭐 틈이 나다 하잖아요. 여유, 뭐 중간 타임, 중간 휴식, 뭐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아이마 나도니 대가르니, 대가르, 대가르. 쓸게요.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쓰는 한자 순번 좀 이상한 것도 있으니까요. 뭐 손쉽게 뭐 그런 의미가 있겠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타노시메르 인요토시테 니인키가 히로왔데이루. 그러니까 일이라든지 일이나 가사, 집안일의 그 사이에 틈에 가볍게 뭐 즐길 수 있는 음료로서 인기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인기가 넓어지고 있다라는 기사입니다. 여기도 앞에 보시면은 뭐 일을 마치고서도 뭐 육아라든지 가사, 그러니까 집안일을 뭐 척척 해내는 익숙하게 일처리를 하는 사람도 많아졌는데라는
그래서 유추해 볼수 있듯이 그첫 번째 이유는 뭐겠어요? 점점 사람들이 예전에는 뭐 전통적인 그런 뭐랄까 전통적인 그런 게 있잖아요. 남자는 밖에서 돈을 벌어오고 여자는 안에서 집안일을 하고 뭐 전통적인 그 성역할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그런 게 있는데 점점 그런 게 없어져가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남자도 여자도 똑같이 일을 하고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점점 많아짐으로써 그냥 취하지 않고 리프레쉬를 할수 있는 그런 느낌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일본에서는 맥주 이퀄 하루의 마무리라든지 맥주 이퀄 휴식이라든지 뭐 그런 의미가 좀 있어서 그러니까 취하지 않고 조금 리프레쉬 하고 싶은 그런 수요가 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크게 얘기하자면 뭐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 변화가 그첫 번째 이유가 되겠죠. 그죠? 자, 넘어가서 그두 번째 이유는 뭘까요? 두 번째 이유. 여기 대충 그림으로 보시면 대충 삘이 오시죠? 돈, 제가 돈을 꺼내놨습니다. 여기가 뭐라고 써있어요? 텍스라고 써요. 텍스, 텍스 뭐요? 세금, 세금. 세금 어떻게 쓸까요? 아시는 분? 이게 세입니다. 세, 금, 금은 다 아시죠? 카네, 오카네.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수리 키세 대 미르 한바이가 오치코무 붕오 오기나우 네라이 모 아르. 야, 그죠? 그러니까 조금 이 짧은데 굉장히 핵심이 있는 문장입니다. 여기서 일단 체크를 하나 하자면 야수리 여기다가 쓸게요. 야스 뭐 야스 야스이 아시죠? 야스이 싸다. 야스이. 싸다잖아요, 싸다. 물건값이 싸다라든지 뭐 그런 싸다. 우리 팔다는 거 팔다. 그러니까 결국에 야스 싸다 팔다 하면 뭐예요? 싸게 파는 거죠. 야스우리. 싸게 팔다. 뭐 그런 의미죠. 그다음에 오치꼬무. 오치꼬무는 오치꼬무 그쵸?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 그냥 떨어지는 거 것이라고 외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붕 붕이죠. 뭐뭐 붕 하면은 그 뭐뭐 한 만큼이라든지 그목 시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죠? 자, 그런 오기나우 쭉쭉 나오네요. 오기나우 뭐 보충하다 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네라이 네라이라는 거는 노림 뭐 그런 놀이다 그런 거 있죠. 놀이다 어디 누구를 이렇게 놀이다 뭐 그럴 때 노리는 거그 노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대충 느낌 오시죠? 그러니까 야수리 규제 그러니까 싸게 파는 거를 규제하는 거예요. 싸게 그러니까 맥주를 싸게 파는 거를 지금 규제하기 위해서 최근에 세금이 올랐어요. 주세가 올랐어요. 특히 맥주 쪽 주세가 올랐습니다. 6월 달부터 6월 달부터 맥주 주세가 올라서 아마 이 야스우리를 싸게 파는 거를 규제하기 위해서 맥주 주세를 올린 것 같아요. 그래서 맥주의 판매가 오치꼬무, 그러니까 떨어지는 그 만한 몫을
보충하기. 보충하는 노림도 있는 거다라고 그두 번째 이유로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세금 주세증가에 따른 대비 사람들이 이게 두 번째 이유겠죠? 사람들이 점점 뭐 정부도 그렇고 뭔가 뭐라고 해야 되나 점점 술을 안 먹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분위기상 일본 분위기상 점점 그래 가는 것 같아요. 어찌됐든 그런 의미로 아마 주세 증가에 따른 대비책으로 무알콜 맥주에 증산을 시작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본 맥주에 무알콜 맥주가 뭐뭐가 있을까요? 조금 이것저것 준비를 해봤는데, 이게 전부 다는 아닙니다. 물론 이게 물론 전부 다는 아니지만 여기서 이열 개가 보여지 이게 이열 개가 일본에서 지금 현재 판매 중인 무알콜 맥주라고 해요. 전부 다 무알콜. 가장 이 기사에서 나왔던 좀 주력인 무알콜 맥주는 이 오르풀이랑 그다음에 이 제로이치라는 기린에서 나온 무알콜 맥주가 있습니다. 이거는 약 기사에 따르면 이건 약30% 증산을 하고 이건 약10% 증산을 한다고 합니다. 아마 이 차이는 뭐냐면 이건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이건 나온 지 이건 최근에 이제 아주 야심차게 기린에서 준비한 맥주라서 아마 그거를 노리고 조금 이제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30%를 증산한다고 하는 것 같고 올프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스테디셀러라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오래전부터 계속 있었던 그런 무알콜 맥주라서 막10% 정도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때 나머지는 제가 여기서 먹어본 게 체크를 하자면 요거랑 아 이거 안 먹었구나 이건 안 먹었네 이렇게 먹어 아니 여기까지 뭐 이렇게 먹어본 것 같습니다. 근데 솔직히 이건 한 번도 못 봤어요. 이건 솔직히 한 번도 못 봤어. 나머지 이것도 보고 이거 보고 보고 이것도 봤는데 이건 보지 못했어. 본 적도 없어. 어딘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찾으면 한번 제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 나왔던 그 제로이치라고 말씀드렸던 거 있죠. 제가 직접 사서 한번 먹어봤습니다. 며칠 전에. 요거. 여기서 짚고 한 자리 좀 짚고 넘어가자면 자꾸 업데이트를 하네. 한개 짚고 넘어가자면 이 한자 보이시죠? 이 한자. 이게 숫자 0을 의미하는 한자. 그쵸, 그렇습니다. 숫자 0을 의미하는 한자예요. 그래서 발음 음독으로는 레이라고 읽는데요. 왜 레이치가 아니라 제로이치일까요? 여기 이치, 이거 보이시죠? 한자, 요 한자. 이거 1, 2, 3할때 그겁니다. 그 일자입니다. 근데 왜 레이치가 아니라 제로이치라고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거가 되게 일본에서 계속 생활하시다 보면 좀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쓸데없이 아태지라고 하죠. 아태지. 그냥 붙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 아시죠? 월광이잖아요. 월광. 그러니까 달, 월자에 빛날 광자잖아요. 근데 여기에다가 쓸데없이 여기다가 그냥 개코라고 적으면 될 거를 이거를 어떻게 쓰는 줄 알아요? 똑같이 월광 써놓고 뭐라고 쓰더라? 문라이토가 문 라이토
이렇게 쓴다고 합니다. 이렇게 저는 실제로 본 적은 없는데 뭐 라이트 노벨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많이 써 있다고 해요. 막 이런 것들 아태지라고 하죠. 그냥 말도 안 되는 거막 적어 놓는 거. 예를 들어서 뭐 AU 써놓고 히로 이 정도인지 그런 쓸데없는 것들 뭐 이렇게 쓰는데 그런 식의 그런 아태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로 있지. 이게 여기 써 있으면 이치방 시보리 세호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기린 맥주 유명하죠. 기린 맥주. 기린 맥주에서 가장 밀고 있는 브랜드가 이치방 시보리예요. 아, 한국에서 팝니다. 한국에서 팝니다. 3,500엔, 4,000엔 정도에 파나?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치방 시보리를 팔 겁니다. 편의점에 팔 거예요. 네. 그거랑 똑같은 공법으로 만들어진, 무알콜 맥주라고 해서 약간 좀 고급화를 시킨 무알콜 맥주죠. 그런데 그게 제대로 지금 먹혀 들어가고 있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뭐, 생산량을 뭐 30%나 늘린다고 하죠. 점점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뭐 하나 이제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살짝 이 맥주 맛을 한번 알려드리면 약간 그나마 무알콜 맥주 제가 지금까지 먹어본 거에 하나긴 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먹어본 무알콜 맥주 중에 가장 쓸모 있는 맛을 제공합니다. 쓸모 있는 가장 그나마 쓸모 있는 맛을 내줍니다. 두 번째. 목 넘김이 목 넘김이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상큼합니다. 약간 살짝 에일 맥주, 살짝 에일 맥주 느낌도 나요. 물론 취하지 않죠. 취하지 않아요. 신기하죠. 한번 뭐 굳이 일본까지 놀러 오셔서 무알콜 맥주 드세요 하고 싶진 않은데 일본에 워낙 맛있는 맥주가 많으니까요. 저도 맥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고 싶진 않은데 한번 어떤 맛인가 궁금하시면 한번 드셔보십시오. 한국에도 있다고는 하는데 그 무알콜 맥주라는 게요. 그걸 안 먹었으면 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먹어본 무알콜 맥주 중에 이게 제일 나았던 것 같아요. 근데 물론 단 물론 알코올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돼요? 풍미나 향이랄까요? 떨어집니다. 물론. 그러니까 뭐 그거는 감안하시고 드시면 괜찮네 하면서 드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자, 마지막. 현재 일본 내 맥주 시장 현황입니다. 어떻게 지금 그러니까 무알콜 맥주 시장이 아니라 현재 실질적으로 맥주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에 대한 좀 설명인데요. 조금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좀 길죠? 자, 가겠습니다. 販売現場では国税庁による鮭の安売り規制強化の、影響が出ている。日本経済新聞社が日経ポース販売時点情報管理で5月第4週と6月第2週を比較したところ、ビールは店頭価格が8%前後上昇した一方、販売数量は約2割減少した。슬픈이야기죠。아까도살짝말씀드렸죠。安売り規制라고。싸게 파는 거를 지금 금지하고 있어요。 일본 지금 국세청이요。 그래서 맥주 생맥주 일본 캔 생맥주에 관련해서는 맥주 세금이 좀 세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죠.
여기서 조금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 뭐 그렇게 크게 할 부분은 없는데, 여기 보시면 제가 아마 전에도 설명드렸을 거예요. 와리 뭐뭐 와리, 이게 뭐냐면 퍼센트를 나타내는 단어예요. 단어라고 해야 되나? 퍼센트를 나타내는 한자어죠. 예를 들어서 EX, 예를 들어서 상와리 하면은 30%, 사와리 하면은 40%라는 게 되는 겁니다. 쉽죠?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뭐 그저 그렇죠. 5월 제네 번째 주랑 6월 달두 번째 주를 비교했을 때, 맥주는 점두 가격, 그러니까 매장에서 파는 가격이 8% 전후로 이렇게 평균 8% 전후로 상승한 반면에 판매 수량은 약20% 감소했다는 거죠. 그죠? 이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6월 달부터 증세가 됐어요. 6월 달부터 증세가 됐기 때문에 5월 증세가 되기 전에 5월 마지막 주, 5월 마지막 주랑 비교했을 때 20%나 감소했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5월 달부터 계속 6월 달부터 증세됩니다. 주세가 오릅니다. 맥주 비싸집니다라고 계속 가게 앞에 붙어 있긴 했었어요. 아마 그런 영향도 있어서 사람들이 이렇게 카이담이라고 하죠. 이렇게 막산걸 수도 있는데. 여튼 점점 맥주 판매량은 점점 떨어져 가고 있는 추세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일본 맥주 인생 현황이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은 조금 형식을 많이 바꿔봤습니다. 근데 아직 제가 태블릿이 워낙 익숙하지 않아서 굉장히 막 떵떵 되기도 하고 이걸 줄쳐가면서 읽어야 되니까 갑자기 끊기는 부분도 있고 한데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조금 더 많이 연습해서 많이 익숙해져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할 테니까요. 많이 들어주시고요. 많이 코멘트도 달아주시고, 진짜 그런 코멘트 하나하나가 진짜 큰 힘이 됩니다. 정말로. 그러니까 구독도 그렇고 많이 눌러주시고요. 코멘트도 많이 써주시고 추천도 많이 눌러주시고 하시면은 점점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러지 않으셔도 먼저 열심히 할 거긴 한데, 아무튼 힘이 되니까요. 어쨌든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오늘 죄송하지만 원어민 시간이 오늘은 없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조금 녹음을 할수 없게 돼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자꾸 나오네. 나중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감사합니다.